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산나물 약초버섯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초피나물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. 초피나무. 잠깐만요. 이게 잘안 보인다. 깨끗이 익어서, 잠깐만요. 산에 전 이게 다 초피나무예요. 거의 초피나무인데 위치를 잡기가 조금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? 이렇게 잡아야 되나? 잠깐만. 예, 이게 초피나무 잎이에요. 지금 꽃이 이제 피려고 지금 바람이 불어서 잘안 잡혀. 꽃이 잘게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예, 조그맣게 이제 올라오는데. 이게 초피나무예요. 초피나무의 효능을 살펴보면요. 여성질환, 신경통, 소화불량, 심한 기침, 갑작스러운 복통, 구토, 설사였으며, 충치 예방, 잇몸질환에 좋습니다.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. 한방에서는 하초라고 합니다. 이 초피의 맛은 톡 쏘는 맛이 강하며 향기가 있습니다. 이 초피나무는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이 열매 껍질을 가루를 내어서 추어탕할 때 필이 들어가는 향신료입니다. 저희 지역에서 이 초피 가루가 안 들어가면 추어탕은 완전 점수가 없어요. 생명이 핵심입니다. 추어탕에. 경상도 쪽에서는 주로 껍질을 초피 열매 껍질을 말려서 가루 내가 향신료로 많이 쓰여요. 이 초피나무하고 비슷한 게 산초나무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구분을 하려면은 일단 잎을 따서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은 이 초피 잎은 굉장히 냄새가 강해요. 근데 산초 잎은 향이 별로 없어요. 그리고 꽃이 늦게 펴요. 산초가 꽃이 훨씬 늦어요. 초피가 먼저 꽃이 피고 이 꽃이 이렇게 망 이렇게 잘게 이렇게 돼 있어도 산초는 이상 이 초피가 이렇게 꽃이 맺혀 있는데 초피는 이렇게 맺혀 있는데 산초는 아직까지 꽃 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? 잠깐만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. 주위에. 아, 여기도 초피. 이것도 초피. 산초가 간혹 같이 있긴 한데. 아, 이것도 초피요. 이것도 초피. 이 초피 어릴 때, 동네 어르신들이 고인 물에 고기를 잡을 때이 나무 가지와 잎과 껍질 같이 이렇게 두들겨 갖고 그 독소를 자극해 갖고 그 물에 고인 물에 던져 놓으면은 고기들이 살짝 기절을 해요. 그러면 그때 고기를 쉽게 잡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게 마취하는 그런 마취 효과가 있나 봐요. 그리고 이 어린 수는 우리 경상도 쪽에서는 고추장에 넣어서 장아찌로 먹으면 입맛을 돋구고 그 알싸한 향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. 그리고 김치 담을 때도 이 가루를 초피 가루를 약간 넣어서 김치를 담는 집도 많아요. 싫어하시는 분들, 썰분들은 못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아마 이 향이 싫어서 다 취향이 다르니까. 초피
초피 나무예요. 여기는 그늘이 져갖고 아직까지 그렇게 막 꽃이 확 피려고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. 햇볕에 있는 건 조금 더 나겠죠.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때 잎은 고추장 장아찌로 하면 정말 맛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좀 다녀볼게요. 아, 이건 또 집동나무가 있네. 집동나무. 이거는 집동나무인데 여기 열매를 남정실이라고 하는데 까만 열매, 그것도 물기를 드시면은 허약 체질에 참 좋은 그런 양나무입니다. 집동나무. 울타리로 많이 사용합니다. 이 집동나무는 울타리로 이렇게 잘 비춰질라는 모르겠네. 잠깐만. 집동나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아마 이 집동나무는 도심에 울타리로도 많이 쓰이고 또 정원수로도 쓰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. 집동나무 이 열매는 남정실. 또 제가 다녀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또 저기 으름 덩굴이 아주 어린 으름 덩굴이 있습니다. 으름 덩굴 또 어떤 것이 있나. 여기 또 둥글레도 하나 보이고 둥글레도 하나 보이고 여기는 청가시 덩굴. 여기는 청가시 덩굴.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건 감태나무 어린 거. 감태나무 어린 거. 여기 자리공도 있네. 자리공. 이건 나물도 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자리공. 나물도 드시긴 하는데 독성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영상을 한번 올리겠습니다. 자리공.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. 여기도 집동나무 어린 나무. 집동나무 어린 것. 이 산에는 소나무도 많이 우거져 있고 주로 초피나무가 많이 있네요. 초피나무. 지금 여기는 그늘이 져서 산의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장소를 벗어나서 멀리서 보면은 정말 잎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.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초피나무를 영상에 올렸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